일단 빨리 끝낼게요. 그냥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. 쓰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뭐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시험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. 되게 단순해요. 되게 엄청 단순해. 이제 단순한 거 몇 가지 연습만 좀 하면 되는데 그거 지금 안 건드린 것 같아요. 21점은 보통 스피킹, 아 리딩 리스닝 겸서 막 15점, 18점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21점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27, 27 나오는 사람이 21점 나온 건 아니에요. 이거 뭐 지금 아예 모르는 거야 그냥. 네, 전혀 룰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. 그건 되게 단순하고 연습 몇 번만 해도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데 대신 115 이상 가려고 하면 다 만점 찍어야 돼요. 그러니까 스피킹에서 이미 4점 깎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스피킹은 26점 이상도 잘 안 줘. 그러니까 스피킹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받아온 거고 지금 거의 근접한 거예요. 그리고 리딩, 리스닝 점수는 3점씩 깎이는 바람에 이미 끝났고 이거는 이거 다 만점 찍어야지 이거 3점씩 깎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라이딩 점수는 말도 안 되게 낮고 그러니까 스피킹은 상대적으로 잘 나온 편이고 라이딩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안 나온 편이고 리딩, 리스닝은 이거 갖고는 안 돼요. 일반인 기준으로 높은데 뭐 수능 1등급 같은 건 뭐 신경 안 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 높은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115 이상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면 다 만점 찍고 스피킹에서만 26점 찍었을 때 그럼 116이에요. 겨우 걸릴 수 있는? 그러니까 일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. 오케이. 또 다른 질문 끝? 알겠습니다. 나머지는 밖에서 안내해 드릴게요.